1秒経過、2秒経過、3秒経過、4秒経過、5秒経過、6秒経過、7秒経過。ロードローラーだ。アイドルになるにあたって、そうですね、皆さんが優しい気持ちになれて微笑んでくれるようなアイドルになれたらいいなって思っています。こんな抱負でも大丈夫ですか？하카모리아이코는아이돌마스터신데렐라걸즈에서패션타입으로등장하는아이돌로느긋하면서모든사람들을행복하게해주는그런아이돌입니다패션타입은주로활발하고너무열정적이거나약간4차원적인아이돌들이주로배치되어있는속성인데그중에서도드문치유계패션아이돌로패션이라기보다는약간큐트타입에가까운분위기를보여주는아이돌입니다그녀의아이돌로서의목표는행복한기분으로모두를미소짓게만드는것그런목표를가지고있어서인지그녀의대사들은주로행복과긍정적인사고방식의대사가많습니다한마디로표현하자면착한아이아이코의장점은착한것만으로끝이아닙니다개인앨범드라마 CD 에서는산책을하며라디오수록을하는데자기소개를하다가도흥미가생기는것에금방몰두하게되거나추억이야기를해야할때는기르는강아지를발견해서라디오전체를강아지주인찾아주기라디오로바꿔버리기도하는등착한마음속에는사람을은연중에리드하는힘을가지고있고스스로도의외로액티브한성격이라고말합니다기본적으로굉장히느긋한성격으로언제나느긋하면서평화로운분위기를뿜는모습을보여줍니다이런성격과모습으로인해서인지주위사람들의시간감각까지마비시켜버리기도한다네요그예로신데렐라걸즈극장에서하토리토코의시간감각을마비시키거나데렐라지극장출연진마저시간모자른줄도모르고이야기에빠져들게만드는놀라운능력을보여주기도하였습니다이느긋함의기술명은유르후와공간일상생활뿐만아니라아이돌일을할때도느긋하게여유를갖고임하는듯합니다또아이코의캐릭터성에서빼놓을수없는중요한개성중하나는바로카메라아이돌주로사용하는모델은여러모로소녀의로망격인토이카메라로흐름카메라라는특성상바로확인할순없지만그런점이마음에든다고합니다또찍은사진은현상에서앨범으로만드는등아이코의나긋나긋한성격을잘보여줍니다손재주또한좋으며소녀취향이다분하여패션소품들을스스로만드는것으로보입니다실제로일러스트들을유심히보시면대부분이머리장식또는목걸이를착용한상태로그려지며이액세서리들중에서는중복되는것이단하나도없는것을확인할수있습니다의외로이런부분에서는패션이라는이름값그대로의속성을보여주기도하네요주위의시간을감속시키는아이코의담당성우님으로는하네코유키시로소속은아오니프로덕션소속이십니다2013년11월신데렐라마스터25탄발매와같이신데렐라걸즈에합류하였습니다오디션초기에는카네코씨본인의이미지에서소속사매니저가가져온오디션은후유속성이었기에본래아냐스타샤를비롯해공식에진행중이었던여러아이돌의오디션을받았다고하십니다당시오디션을준비하실때비교적자신없는가창오디션에신경을쏟아부었으나가사를좀처럼외우지못해골머리를썩는바람에오디션에들어가기직전까지가사를붙들고있었다가잽싸게불러낼요량으로임했으나정작대사오디션을먼저받게되는바람에홀라당까먹고버벅거리며꾸벅꾸벅사과만하고끝났다고하십니다그렇게터덜터덜돌아간후다시불려서받게된오디션이바로타카모리아이코발탁초기에몇몇신데렐라걸즈토크이벤트등에참가하였으나다소낯을가려서조용히있느라별다른존재감을내비치지못한시절을보냈다고하십니다아이코로서의정규라이브참가는세컨드라이브부터출연하기시작처음으로정규라이브무대에오르는것이었기에여러모로긴장도하였지만용기를내어연출적인부분에서이런저런요구도하며뜻깊은공연을경험하였다고하십니다아이코의노래들로는더아이돌마스터신데렐라마스터25탄의산책카메라더아이돌마스터신데렐라걸즈스타라이트마스터6탄러브데스티니의
푸른 하늘 릴레이션을 눌렀습니다. 산책 카메라 푸른 하늘 릴레이션 두 곡 모두 아이코의 취미 중 하나인 산책이라는 키워드가 녹아든 노래들로 첫 번째 곡 산책 카메라는 제목 그대로 산책길에 나서는 아이코의 사진 촬영이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면서 주위 풍경을 보는 아이코의 모습을 느끼게 해주는 게 포인트. 기존 패션 속성 아이돌들이 부른 곡들은 템포가 빠르거나 활발한 분위기의 곡들이었다면 이 곡은 패션이 부른 곡이라고 하기에는 차분하면서 아이코의 속성인 패션이라기보다는 큐트에 가까운 캐릭터성이다 보니 담당 성우이신 카네코 씨도 가창을 소화하는 측면에서는 많은 고민을 하셨고 초기에는 다소 혼선이 있었기에 어느 정도 선까진 패션을 표현하면서도 아이코다움을 남길 수 있을까 고뇌하며 무대에 임했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 곡 푸른 하늘 릴레이션도 같은 소재의 곡이지만 한층 더 상쾌한 재즈풍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가 그친 뒤에 푸른 하늘은 아이돌로서의 반짝임을, 릴레이션은 지금까지의 아이돌 활동과 추억을 이야기한다는 타카모리 아이코의 아이돌로서의 추억을 하나로 엮는 곡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오늘은 느긋하면서 포근한 기분을 전해주는 패션돌 타카모리 아이코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신데렐라 시리즈를 많이 접해본 분들이라면 패션 속성에 소속된 아이돌들이 어떤 아이돌인지 아실 겁니다. 그런 개성 강한 노랑들 사이에서 이렇게 차분하고 착한 아이가 있다니, 거기다 노래마저 차분한 분위기의 노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특히 전 두 번째 솔로곡 푸른 하늘 릴레이션을 추천드리니 꼭 한번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